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맞서 세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승장 윤후 스님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불교사학연합회와 사단법인 용인 불교 전통문화 보존회는 용인시에 있는 고려시대 토성 처인성에서 처인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승장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여서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 장군은 역사적으로 거장으로서 110만 용인 시민의 자부심과 용인 시민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달의제에는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과 용인 불교사학연합회장 법경스님,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윤호 스님은 13세기 고려시대 몽골군 침입 당시 용인 처인성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승장이지만 세 번의 전투 승리에 대한 짧은 기록만 남아 있어 스님의 생애나 전승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